여객선이 오가는 마라도와 모슬포 사이 마라도 크기의 3배쯤 되는 섬이 있습니다. 어린 청보리가 잔디처럼 섬을 뒤덮고 있는 곳. 키 낮은 집들 사이로 작은 골목길이 동화처럼 이어지는 곳. 이곳은 아름다운 가파도입니다. 날 좋은 날 가파도 남쪽 바닷가로 나가면 완전 무장하고 갯바위 위에서 낚싯대와 씨름하고 있는 이 사나이를 틀림없이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여기 가파도에서 부르는 고기는 나치라고 그러고 이제 밖에 분들은 독가시치. 이제 가시에 독이 많아서 질리면 상당히 아프고. 타지를 떠돌다 고향으로 돌아온 지 10년. 강봉용 씨는 물고기에 관한 한 박사가 다 됐습니다. 이곳에서 그는 수산물 판매라는 본업보다 뱅의 돔 낚시꾼으로 불립니다. 밖에 나가서 막 이것저것 반찬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 바다에 와서 이렇게 낚시도 하고 회초로도 해다가 집에서 반찬도 먹고 또 동네 나눠 먹기도 하고 또 그저 반찬거리나 구하려고 낚시를 한다는 강봉용 씨.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가파도 최고의 낚시꾼입니다. 안 될 때는 뭐 10번 던져도 안 올 때도 그렇고. 물론 될 때는 던지는 족족 물고기가 올라온답니다. 자랑은 아니지만요. 오늘은 어떤가요? 자그마한 거 하나 잡혔어요. 이게 뱅어동이에요. 오늘 저녁 반찬거리는 얼추 마련됐습니다. 이제 가장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. 잡아온 뱅의 돔은 아내와 함께 그날그날 손질합니다. 큰 게 많이 잡히는데 날씨가 이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난치만 한 것씩 잡아오고 오늘 난치로 반찬 해먹으면 되겠다. 아내는 물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. 매일매일 잡아다 줘도 질리지 않는답니다. 가파도 윗단 섬에 갇혀 살면서도 불만이 없는 건 날마다 포식하는 해산물 덕분인지도 모릅니다. 여기 거는 돌문어잖아요, 돌문어. 가장의 수고로 차려진 하루의 만찬. 직접 잡은 물고기가 자식의 배를 채울 때 낚시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됩니다. 맛있어? 무슨 고기야? 뱅어도. 여기 건 딴치도 있다, 딴치.
살이 뭐 쫄깃쫄깃하고 뭐. 근데 아빠한테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빨리. 시간적인 아무래도 여유가 많잖아요. 예. 꼭 뭐 그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삶이 아무래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좋은 공기도 좋은 이 바닷가 섬에서 살다 보면은 몸도 좋아지고 예 그런 게 뭐 최우선이니까 예 그런 맛으로 살죠. 다음 날 이른 아침 강봉용 씨는 지금 점심 찬거리 마련하러 나갑니다.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. 가파도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. 오자가 하와이? 한국의 하와이? 그런 느낌? 아, 저 여기 곡 있죠.